네, 그럼 도움말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한번 이용해 볼까요? F1 키 누르시고요. F1 눌렀어요. 그랬더니 도움말 창이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색인으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색인 수식에 대한 수식 나타내기, 숨기기에 대한 도움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워드에다가 수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키워드 수식. 다음 이제 아래에서 찾아보시면 되죠? 여기서 수식 나타내기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 수식 나타내기 숨기기에 대해서 도움말이 나타났습니다. 수식이 수식 입력줄에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수식이 포함된 셀이 숨겨지도록 서식 지정한 후에 워크시트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워크시트 보호를 하면 수식을 나타낼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다 해서 나오거든요. 요 순서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다른 도움말 한번 더 나타내 볼까요? 도구 모음에 대한 도움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키워드에다가 도구 모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도구 모음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키워드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 나오죠? 도구 모음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보니까 도구 모음에 관련되는 목록들이 쭉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도구 모음 나타내기 숨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왔죠? 도구 모음 나타내기 숨기기.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도구 모음을 누르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나타내거나 숨길 도구 모음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도구 모음을 선택하실 수 있죠. 처음에 화면 설정 부분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구 모음을 나타내거나 숨기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도움말 창을 닫겠습니다. 여기 닫기 단추 있죠? 닫기 해서 종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엑셀 창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도움말. 다른 도움말을 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있었죠? 도움말 메뉴 보시면 세 번째 설명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설명 선택하고 이번에는 뭘 한번 해볼까요? 모두 선택 단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선택 단추는 열 머리글과 행 머리글의 그 만나는 사각형이라고 그랬죠? 여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두 선택 단추 행 머리글과 열 머리글이 만나는 워크시트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회색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면 워크시트의 모든 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했었죠? 그렇게 해서 모두 선택 단추를 선택해 봤습니다.